만들고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멀티하고 이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손병호 선수가 그거 확인하는 순간 스타팅 지점이 12시에 넥서스 피는 순간 이건 경기가 또다시 이게 미궁소로 빠지는 거예요. 박성균 선수가 지금 멀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 또다시 미궁이 아니라 이미 박성균이 유리하다고 볼 것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예. 뭐랄까요. 테란하고 프로토스하고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원만 먹고 건물만 늘리고 멀티만 늘리고 이러면 토스가 인구수는 확연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예. 오면 말씀대로 테란 유저에게 송병구와 200싸움 비추 네. 경기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다가 갑니다. 뭔가 뭐 있나요? 뭐 있나요? 네, 전장 자체가 유닛을 돌리기도 수월하고 유닛도 많거든요. 이러면서 한번 소모하는 거죠. 병력 빠졌을 때 자, 마인이라도 이거는 좀 박성현 선수 박성현 선수의 플레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베슬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던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서 12시에 넥서스 피는 순간 이거는 손병호 선수가 잡는 겁니다. 게다가 마인이 나름 반응을 했는데 반응한 마인이 밑에 서프라이딩포 밑으로 돌아가다가 돌고 있는 동안에 드래그들이 때려버렸고 아니 지금 시간 너무 졌어요 박성현 선수가 그거 송병구 선수의 그 닥템플러 드랍 플레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나서는 분명히 박성균 선수가 분위기 괜찮았는데 이게 예전에 박성균 선수 모드거든요. 아 최근에 달라진 모습이 뭔가 타이밍 오고 기회가 오면 바로바로 어떤 진출하고 압박하는 게 이 박성균 선수가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일단 이 와중에 12시가 펴지면서 송병호 선수의 아비타가 쌓인다라는 거 이미 기회는 송병호 선수가 잡았습니다. 워낙에 송병호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박성균 선수가 잘 막았고 전진하면서 드래곤 숫자 줄였고 그래서 박성규 선수가 상황이 너무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랬는지 그거 아주 강하게 조여 붙이면서 서로 병력을 바꿔치기하고 이런 그림만 갔어도 꾸준히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자 다음부터 이제부터 아비터 쇼 시작이에요. 그럼요. 계속 재밌게 즐기는 겁니다. 송병구 특히나 어떤 그 정면 싸움을 피하면서 시간 버는 플레이를 그 송병구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저 12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견제라도 통하고 이러면 모를까 오히려 지금 계속 주도권을 지금 송병구 선수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을 지금 너무 잘 벌어요 소수 유닛으로. 자 본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리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면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캐리어를 가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12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서 아비트를 쌓아놓고 이후에 박성현 선수가 진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진출했을 때 스테이시 필드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병력이 본진도 수비해야죠. 리콜 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앞마당 정면까지 자 안쪽 들어옵니다만은 드라군 캐논에도 맞고 시작합니다. 잡을 것도 없어요. 아직 구름도 안 불어났는데 이거는 손에만 봤어요 지금. 벌써 플레이가 약간 더 지금처럼 박성현 선수가 진출을 잘 안 하고 플레이를 할 거였다면 벌처 플레이라도 좀 미리 해줬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면 들어갑니까? 자, 이거 탱크 나와요! 탱크 나와요! 탱크들 머리 위로 그냥 EMP! 드래그를 리콜을 하기 때문에 얼어요! 한발 늦었고요.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송병호 선수가 내가 초반에 물렸지만 이거 할 말하고 괜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통하고 있어. 이거는 박성규 선수가 이제는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야 그냥 뭐 탱크들 머리 위에다가 병력들 리콜 해버리려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EMP 쏘니까 이미 경기에 대한 확신을 한 거예요 송병호 선수는. 자 조합상 이제 발빠른 질러만 하면 여기 큰일 났습니다. 탱크가 둘러싸고 먹을 거예요. 송병호 선수만 곤이 쌓이니까 소모 전압 한번 해주고 다중게이트에서 소모한 만큼 병력 눌러놓고 테란토스전 해도 중장기전 해도 아무리 되게 깨지면 이거 그러면 남은 거예요. 글쎄요 아쉽네요. 이게 오리지널 박성균 선수의 모습인데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무난한 운영에 송병구 선수만큼도 운영 잘하는 토스가 그렇죠. 없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막 일꾼들 잡히고 피눈물 나면서 막긴 막는데 겨우 막았지만 소모시킨 토스의 병력만큼 토스는 병력이 또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줄 12시 안쪽까지 먹습니다. 다 먹고 있어요 송병구가.
먹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네, 자원 채취 전혀 방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송병훈 선수가 네, 유리 지금 뭐 쏟아지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송병훈 선수 계속 질럿 드라곤 뭐 아비터 뭐나 뭐 먹는 자원이 많으니까 요거로만 갈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좀 많이 한번 뽑으면 되죠 뭐 지금 상황에서.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박성규 선수가 이기려면은 예, 그냥 마냥 숙면하고 앉아서는 수비만 마냥 하면서 멀티 늘리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이길 수가 사실상 없고요. 예, 벌초들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 이제는 타이밍 늦었구나 안 됐구나라는 거 좀 전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드랍시 플레이를 좀 해주거나 예, 아 이런 건 괜찮네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빈틈을 벌초로 파고들고 있긴 한데 예, 탱크가 한번 소진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와야 추가 멀티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10시 쪽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벌처가 좀 드래곤을 줄여준다든가 병력 전도를 좀 갉아먹어야죠. 자, 송병구도 뭐 자원 잘 먹고 수비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누구든 체제가 굳어지면 뻣뻣해지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게 제일 신나다고 하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돼요. 네, 네, 뭐 아, 저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소급 볼처들을 질러서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는 플레이보다는 네, 여기저기 있는 질러서 투자할 거는 캔을 잔뜩 늘려놓고 지금은 벌처들이 저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구나 싶으면 본진에 네, 본진에 온리 질러 네. 리콜 이런 것만 들어가도 정말 테라는 정말 골치 아프죠. 네, 네. 성민 선수는 뭐 하이템플러를 좀 보강해준다면 확실히 더 네. 위에 있는 전투를 펼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원적으로 여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병 선수 예, 벌처에만 휘둘리지 않을 때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된다는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는 감당을 벌어들이는 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게이트를 흘리고 있어요. 한 번 또 소모전할 겁니까? 정면 갈 겁니까? 송병구? 네, 네 예, 박성균 선수는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 벌처들로 뭐 이쪽 저쪽 막 예,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 이거 대박인데요. 예, 게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박성규 선수. 게스가 남아 돌고 예, 미네랄이 외래 부족한 예, 이게 계속 막혀도 이미 테라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예, 이거 뭐 어쨌든 정면 쪽에서 맞바꿔주든 본진에서 맞바꿔주든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 예, 거예요. 테란이 토스가 테란 상대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원래 벌처잖아요. 근데 테란이 본진에 벌처를 쌓아두는 일은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경기가 진행된 상황에서 질럿 비중이 높은 리콜이 들어오게 되면 테란이 그거 막는데 골치를 많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야, 송병 근데 사실 이렇게 몰아치는데 어떻게 막고 하다가 또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게 네. 박성균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 네. 박성균 선수가 안 나갈 수 없어서 그 리콜된 병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송병훈 선수 이제 막으면 예, 안 그래도 유리했던 경기 이제 승부를 짓는 네. 거고요. 야 그래도 참 예, 박성균 선수가 수비는 진짜 기가 막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 그런 자 센터 아, 예. 이거 벌처가 나 묶여서 예. 이거 탱크! 예. 탱크를 지킬게 지금! 질럿 비중이 높은데 예. 벌처들이 얼어버렸고 예. 아 이거 박성규 선수의 진출을 막히네요 또. 자, 그래도 박성규도 네, 이거는 프로브가 아, 네. 와서 아무튼 뭐 유니카운트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진짜로 끝날 것 같은 경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규는. 자 송병구도 현체제가 10분 네. 이상 가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박성균이 괜히 대치전의 달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네. 들어요. 네. 나름 송병호 팬분들 입장에서 다 해결한 경기인데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네, 송병호 선수도 네, 하이텍 프로를 이제 확보해 주고 네, 그렇죠. 이게 진작에 확보됐어요. 좀 더 깔끔하게 근데 이게 뒤들어갔고요 하이텍 프로에 자, 요 병력들은 그냥 살아있거든요. 저 얼리게 불리면 쟤네들 쏩니다. 이거 저 탱크라도 좀 지키고 그러니까 빼내야 박성균 선수가 좋을 텐데 이거 다 잃으면 이거 힘이 많이 빠지죠. 아 그래도 예, 예 밑에서 원군이 와 예. 야 이거 폭발에 제대로 꽂혔나요? 예. 예 이후의 전투는 더 힘들어지죠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힘든 경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성균이 버티를 만하게 들어갔어요. 넘치는 돈을 게이트웨이에다가 투자를 해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송병우 선수가 남는 돈 쌓아두지 말고 자 토스는 미네랄 남으면 게이트웨이만 쫙쫙 늘려놓으면 나중에 갖고 회전해서 이렇게 테란을 압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요새 박성균 선수를 할지라도 이미 지금 대문 활짝 열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밀고 들어가도 되죠. 송병우 선수가 아주 중요한 어떤 탱크의 주변 주 경력들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입구 자체는 좀 뚫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초반 꼼꼼한 플레이로 포인트를 좀 땄던 박성균인데 거기서 좀 과감한 선택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게 아쉽잖아요. 달라진 최근에 박성균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가장 아쉽죠.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노릴 정도로 송병근 선수는 뭐 자원 쪽으로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송병구. 아니 3인용 맵에서 타스탄 죽을 정도 잘 버티는 박성균입니다. 같은 거 먹고 있었을 때 끝냈으면. 문제는 버티고는 이기지 못한 버티기만 그렇죠.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비하고 지지치는 게 아니라 공격 가서 지지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박성균 선수가 탄식을 짧은 탄식을 내뱉는 게 아까 그때 그냥 미는 걸. 아까 그때 그냥 조이는 걸.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렇죠.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SCB 얼리기 이거 거의 GG. 시간을 송병구에게 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초반 정찰 그 다음에 상대방 카드 이렇게 바로 밀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송병구 선수의 어떤 그 테란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물을 흐르듯이 하는 유연한 송병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진 경기를 이런 송병구 선수에게 시간을 준다라면 그 물같이 유연한 그 부드러운 운영이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그리고 역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뚜렷한 교전이 없어도 그러니까 벌처는 무조건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서로 간에 별다른 교전 없이 대치전만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가면 토스가 더 먹고 더 짚고 더 씁니다. 그러니까 테라는 더 토스를 잡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요. 딴 건 몰라도 12시는 치면 안 됐습니다. 12시가 되면 선배구단부터는 뭐 여유 있게 싸웠습니다. 별로 긴박한 상황이 없어요. 니콜이 막히건 뭐 탱크 드랍에 당하건 송병구는 위기가 12시 먹으면 나보다 없었고 태란전 믿어달라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던 송병구 박성균을 닮으면서 우리 다니엘씨죠? 다니엘씨 응원을 받고 있던 송병구 선수 이겼습니다. 자 송병구 임종의 첫승 장식했고 자, 다음 경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연보선수와 대결을 하겠습니다, 선수.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이어질 텐데요. 최근 2연호만큼 연승 쌓고 있는 정명훈 선수 12연승 찍은 정명훈이 김현우와 대결합니다. 과연 하루에 프로리그 2승했던 정명훈이 4리그까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SX 4리그 3명 전원 승리로 장식할 것인지, 잠시 후 이카루스로 돌아오죠. 정명훈 대 김현우 바카스 스타리그 2010 16강